특히 다리를 예쁘게 하거나 또는 뭐 어깨 이런 데 찌뿌둥하다 이럴 때 한번 해보세요. 몸을 기역자로 만드는데 구부러지지 않는 그런 자세를 만드셔야 돼요. 낮은 테이블에서 잡고 조금 더 뒤로 오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자, 그 상태에서 후 하면서 어깨 아래쪽으로 얼굴이 떨어지게 하면은 이 날개뼈가 완전히 조직해 후 내쉬고 그 다음에 엉덩이 쪽에서부터 살짝 뒤쪽으로 뒤꿈치가 살짝 이완된다라는 느낌으로 이완시켜주면 뒤에서부터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거든요. 햄스트링이 짧아지면 허리 통증 금방 생겨요. 천천히 후 다시 한번 하실 때 허리 근육, 그 다음에 날개뼈 사이 근육, 그 다음에 겨드랑이, 그리고 앞에. 자, 이제는 무릎 한 발 구부리면서, 그렇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휘어졌다가 반대쪽 고관절에서부터, 그렇지. 이렇게 고관절에서부터 다리 앞쪽, 가슴, 복부 안쪽에 기저근, 골반 기저근까지 완전히 사용돼서 너무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테이블만 있으면 하는데 테이블 없으면 못하고 의자를 또 사용하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무릎 펴고 쭉 후 해서 중요한 건 어깨 안으로 머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숙이시면 안 된다. 그래서 척추는 목뼈부터 꼬리뼈까지 쭉 일자를 유지해.